계속하고. 야야야야.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지진 이야기도 잠잠해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지진으로 불안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안일 하는 것과 저희 집은 7월 8월에 생일이 많이 있는데 슈퍼에 가서 장 보는 모습과 생일 음식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할게요. 유튜브 하면서 말이 많이 늘었는데요. 말 빨리 하는 게 진짜 힘들군요. 제가 숨이 차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시원한 콜라나 아이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일본이나 어디나 자식 키우느라 경력 단절되고 나이 어느 정도 먹고 일자리를 찾아보면 갈 곳이라고는 슈퍼 계산대일이나 요양사, 판매 일하는 거, 또 물류센터. 운이 좋으면 예쁜 카페 할 수 있지만 저는 세 번이나 떨어지고 포기했습니다. 일부 능력자를 제외하면 보통 서비스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일본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데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정신력 같은 게 많이 틀려요.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저는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인들과는 좀 멘탈이 많이 틀립니다. 어떤 점이 틀린지 외국 살려면 외국어 능력도 필요한데 어떻게 일본어를 잘하는 건지 그리고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단 한 명의 일본인 이야기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일본 사람이나 일본을 나쁘게 말씀하는 것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본에 왔을 때 애를 데리고 백화점 의자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어떤 직원분이 직원 출입문 앞에 서더니 매장을 향해서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정중한 인사를 하시길래 멀리 있는 저한테 한 줄 알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인사받을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참 신기했는데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제가 그렇게 허공에 대고 손님이 한 분이 안 계셔도 인사를 합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일본은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직원은 공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슈퍼에 나갈 건데요. 일본 슈퍼 구경하시면서 저는 이야기 계속할게요. 야오코라는 슈퍼인데 정말 다양한 재료를 팝니다. 저는 출근과 동시에 수많은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살아보고 일도 해봤는데 일본은 특히 많은 인사를 하고 머리를 숙일 일이 진짜 많습니다. 먼저 출근한 선배에게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를 하고 일본은 출근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오하요 고자이마스만 인사하는 게 매너입니다. 곤니치와 하면 안 돼요. 일 시작하면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로 시작해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점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휴식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허튼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의 능률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빈틈없이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르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 할당 같은 금액인데요. 한 번은 제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멀리서 한 직원이 크게 두 팔로 X를 그으면서 자신의 손님이라고 사인을 주더군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노르마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았고 일주일 판매 금액을 컴퓨터에 자신의 페이지에 들어가 입력을 하고 한 달치 통계를 내어 그 직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알고는 소름이 돋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농땡이를 피우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달성을 해야 하니까 모두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꼭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압박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직원들은 이 노르마 때문이 아닌 근본적으로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근면 성실함이 놀랄 정도입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본받을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숨 막힐 때도 있어요. 농댕이를 좀 쳐줘야 저도 쉬는데 모두들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 선배들 눈치를 봐가며 노르마를 채워야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남들이 다 마시는 맥주 한잔 하고 아 시원하다 그러고 싶은데 저는 술도 못 마셔서 안타깝습니다. 흰 밥이나 고봉으로 먹고 넷플릭스나 보고 또 출근을 합니다. 일본은 손님과 직원 사이에 격차가 많은데요. 고객 서비스 문화는 유명합니다.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섬기는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고객은 거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이 표현을 일본에서는 오객사마와 가미사마, 손님은 신이다 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건을 하나라도 사면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 만족도를 중요시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원은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헌신적으로 손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너무 웃어서 보톡스를 좀 맞아야겠어요. 쓸데없는 곳에 주름이 막 생기고 눈도 꺼졌는데 큰일입니다. 손님은 캐주얼하게 직원을 대해도 되지만 직원은 끝없이 몸을 낮게 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괜히 전화기 근처에 서 있다가 제가 받는 날은 엄청 긴장합니다. 이 전화를 잘못 받으면 바로 크레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일하는 문화와 서비스 문화가 틀리고 손님의 위치가 거의 하느님 친척벌 되는 수준으로 높다가 보니까 높임말 사용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 높임말 경어 사용이 부족해서 당한 갑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가방을 들고 오셔서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침 재고가 없는 상품이었어요. 손님에게 정중한 태도로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마지막 상품이라 새 물건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매장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길래 알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재차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손님이 저를 많이 계속 쳐다보더군요. 뭔가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이 새 것이 없으니 짜증이 나셨나 봅니다. 세일인데 그냥 사면 되는데 가방 밑에 먼지가 묻었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굉장히 언짢은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서 다시 죄송합니다. 손님, 이 물건밖에 없어서요. 했습니다. 갑자기 제게 닦아서 갖고 와라며 명령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카리마시타 쇼쇼마치 구다사이 했는데 틀렸습니다. 가시코마리마시타 쇼쇼마치 구다사이 해야 됐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닦았어요. 저도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가빴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녀가 엄청 어렸어요. 다른 직원이 다 자신이 대처하겠다는 걸 제가 고집부렸습니다.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대응이 전혀 잘못이 없었고, 비록 이런 서비스직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대우 받을 이유가 없었길래 끝장을 볼 참이었습니다. 닦은 물건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정중하게,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과 같은 시리즈로 지갑은 새거 있어? 라며 계속 무례하게 저를 하인 취급하듯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현장은 대단했습니다. 저도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고 지갑 비닐을 천천히 벗기며 네,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서비스직 직원은 손님 눈을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3초 쳐다보고 눈썹을 보거나 시선을 돌리는 게 매너인데요. 외국은 또 사람 눈을 계속 쳐다보며 말하지 않으면 그게 실례입니다. 제가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하는 것에 엄청 분노하신 손님이 너 뭐야? 라며 언성을 올렸습니다. 일본에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제로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 순간 저도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너는 뭐니? 맞짱 뜨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매장은 얼음장이 되고 일제히 손님들이 우리를 쫙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당장 점장 불러와. 소리 질렀고, 기다려. 불러올 테니까. 했습니다. 점장이 달려오고 거만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점장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니 죄스러웠지만 무릎 꿇은 것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서서 해도 분할 지경이었는데요. 한일 축구 결승전을 볼 때처럼 저는 흥분했습니다. 삐딱하게 서서 질게 뻔한 왕과 직원 간의 대결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고 그녀를 일부러 때려칠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럽다, 더러워 뭐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 욕이 없는 일본이라 그녀는 최대한 나를 자극할 수 있는 단어만을 골라 제 속을 후벼팠습니다. 저딴 걸 고용했나?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당장 잘라라. 본사에 당장 연락할 거다. 손가락질을 내 눈앞까지 해댔고 슬로우 비디오 같은 순간은 지났습니다. 제가 잘렸냐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회사는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저는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쩌면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토록 심하게 했을 수도 있고 저도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비즈니스와 서비스직의 일을 하려면 본받아야 할것 같은 분을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란 프로그램에 너무 일본인 같아서 고민인 분이 출연하셨는데요. 10년 만에 완전 일본인 같았어요.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初めまして。あ、初めまして。하고 하이는 일부러 하는 거야? 어떠세요? 얼핏 보면 뭘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에서 저런 태도로 일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저분이 잘 하시는 아노, 아, 하이하이 하고 머리를 끄덕인다던가 에또 또는 몸을 낮게 낮추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은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몸 동작은 한국어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특히 하이 하면서 하거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많이 숙이지를 않으면 엄청 건방져 보이는 일본어가 됩니다. 일본어는 허리나 머리를 끄덕이거나 하면 예의 바르게 보이는 언어예요. 또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문화니까 머리를 끄덕여서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이해와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로 말할 때 머리 부분을 움직이지 않으려 일부러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꼿꼿한 저의 머리 부분은 일본어로 대하시 건방져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손님이 그토록 화를 낼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적 차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미국의 보통 백화점에 어떤 직원에게 뭔가 질문을 하면 턱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아시아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요. 전 영상에 어떤 분이 코멘트에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하는 한국인의 접객 태도는 10년이 흘러도 적응이 안 된다. 기본 교육이 안 됐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감도 가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서비스를 받다 보면 일본인들의 서비스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간적인 태도의 서비스가 종업원이면 종업원 답어야지 하는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 갔을 때 아이스 커피를 주문을 하고 밀크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러려면 카페라테를 시키셨어야죠? 라며 당당하게 말씀을 하더군요. 일본이었다면 가시꼬마리 마시다 하고 금방 넣어줬을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일본식 서비스가 좋고 직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낫습니다. 저는 일본식 태도 부족으로 그런 일을 겪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유니폼을 입지 않는 손님 입장이 됐을 때 직원에게 무리하게 대한 적은 없는가 하고 말이죠. 일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시 생각했던 그 서비스에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과 딸에게 언제나 정중하게 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나도 유니폼 입으면 저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음식이 탔더라도 음식이 탔잖아요.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음식이 좀 탔는데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차이에 그분의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가져온 건데요. 유니폼을 벗으면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이기도 합니다. 저도 손님의 입장인 왕도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노예, 손님은 왕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코멘트에 낫또가 어떤 게 맛있냐고 하신 분이 계셔서 보여드립니다. 낫또는 큰 사이즈가 중소랑 잘게 썰어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값은 3개가 들어있어서 128엔이 보통입니다. 맛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는 이 중에서 중 사이즈 콩을 좋아하는데요. 콩이 좀 폭신한 느낌이 들어요. 또 이 브랜드가 좀 덜 짜요. 소스는 2개가 들어있는데 간장 소스는 반만 넣어도 충분해요. 맛이 있어요. 일본에 오시면 꼭 한번 슈퍼에서 사서 드셔보세요. 전에 제가 댄스 출 거라고 큰소리 쳐놓고 막상 등록을 많이 해주시니까 마음이 떨립니다. 연습하는데 내 팔과 내 다리인데 지멋대로 막 움직여서 괴로워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